세계 최초로 비효성 심근증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치료제. 작년 2022년도에 미국 FDA 승인 받았고, 국내 지금 임상 3상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임상 3상이 거의 뭐세 번째 임상이라고 하나요?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이거는 지난 3월, 23년 3월 기사인데, 임상시험 4건과 6개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직 못 먹고, 일부 사람들, 약간 저기 생동성 실험 그런데 알바하는 사람들 그쪽으로도 가는 것 같고, 추적 관찰하는 사람들한테도 가는 것 같고, 저는 6개월마다 이제 병원 가거든요. 가서 요즘은 뭐 검사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얘기나 잠깐 하고 약만 타갖고 오는데, 1년에 한 번, 두번 정도 이 홀터 검사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부정맥이 하루에 100번 넘게 뛰었던 게 지금은 반도 안 됩니다. 걷기 운동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빵, 기름진 뭐 이런 거, 피자, 치킨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잘안 먹고, 라면은 진라면을 끊었고, 오늘 다시 하나 사서 먹었지만, 소주 거의 안 먹었고, 거의 막걸리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 2kg짜리 두 개로 발목에다가 차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게임하면서, 그 퍼즐 게임 있잖아, 캔디 크러쉬. 그거 하면서 하니까 한 30분 금방 가더라고. 그거 한번 다못깰 때까지, 이제 기회 안줄 때까지 하면 한 30분 되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한 2, 3kg가 빠지더라고요. 그거 한한달 정도 하니까, 최근에. 원래 85, 6kg였다가 그거 하니까 빠지더라고. 매일 막걸리 먹었는데. 왜냐면 막걸리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잠못 자면은 복부 팽만이 오고 변비가 와요. 이렇게 같이. 예. 그러면은 이게 배가 이렇게 팽만하게 되면은 호흡곤란이 옵니다. 걷다가도. 그리고 뭐 이렇게 쭈그려 앉았다가 이런 거 못해요. 어지럽고 호흡곤란 오고. 잠깐 아까도 오늘 좀 심했는데 어저께 삼겹살에다가 막걸리, 그 야채 엄청나게 먹었거든. 상추하고 양파랑. 안 됩니다.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면 안 돼. 뭐든지. 어떤 소액을 해야 되고. 그냥 누워있어도 부정맥 옵니다. 어떤. 그럼 감안해야 되고.엘비스 프레슬리로 뭐 변비 때문에 죽었다 하는데, 이 죽기 바로 직전이 이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심장질환이 있었어. 심장질환이 이 사람이 44인가 사망했는데, 보통 30, 40대 때 심장질환이 옵니다, 남자들은. 걸릴 사람은 걸려. 뭐좀 빨리 뛴다거나, 술을 안 먹었는데도 두근두근 거린다던가. 그게 오고 적절히 치료를 못하면은 잠잘못 자고 하다가 변비 오고 몸이 저렇게 불어나는. 마지막 공연하고 그해몇달 있다가 바로 뭐 변을 보다가 죽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버텨봅시다. 견과류 많이 먹고 여주즙 다시 하나 샀는데, 여주즙도 먹고 토마토 주스 먹고 아침에 사과 먹고, 사과 먹기 싫으면 갈아서 믹서기로 물 넣고 갈아서 하여튼 살아봅시다.